예, 7시 8분 기록의 의미를 잠깐 찍어봅니다. 저 북한산 이제 위로 해가 많이 떠올랐네요. 아까는 이제 산 바로 위에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가 이제 백년산 주능선에서 은평정 170m 전에서 5코스 증산역까지 3.1km. 그러니까 이제 은평정이 정상인데 백년산에 은평정을 올라가지 않고 이제 여기로 내려가는 거죠. 제가 보기에 산의 구조상 백년산을 이제 여기서부터는 올라가는 구조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냥 살짝살짝 올라가고 이런 거 말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증산역까지 3.1km 정도를 이제 하산하는 이 구간은 이제 저는 처음 가보는 거죠. 사실 이제 이런 구간을 처음 가보려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 코스를 선택한 이유가 백년산을 좀 이렇게 한번 다양하게 둘러보려고 하는 건데, 이제 원래 이 백년산만 왔을 때도 여기 갈 수는 있었는데, 기왕에 가는 거 한번 이렇게 새로운 둘레길 코스를 이용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 요 지점은 굉장히 여러 번 왔는데 여기까지 요 아래로 내려가는 게 처음이라는 거죠. 지금 이제 요 밑에가 저 지금 방향이 저쪽이 증산역이거든요. 저쪽이 저쪽에서 저산 저 능선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건 뭐 가다가 만나겠죠? 지금 여기는 숲이라서 잘 드러나진 않는데요. 저쪽에 그좀 전망이 잘 되는 데서 보면 여기 이제 굉장히 넓은 은평뜰입니다. 은평뜰. 은평뜰을 둘러싸고 있는 야트막한 산지들을 이제 연결해서 가는 것이죠. 이게 지금 저쪽 녹번역에서 시작한 거니까 정말 얼마 안온 거죠. 지금 한 2km? 뭐잘 쳐서 한 2km 온 겁니다. 나무가 좋네. 보십시오. 이제 올라가는 데는 없는 것 같죠. 방향은 이쪽이 아닐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쪽 큰 방향이 이쪽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내려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은평뜰이 잘 보이는 곳에서 좀 촬영하고 설명하면 좋은데, 일단 좀 서둘러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